네, 이제부터 우리가 MQTT를 자바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퍼블리셔 역할을 하고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작성하시는 방법을 살펴보셨고, 이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안드로이드가 다할수 있는지,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자, 여기 제가 MQTT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MQTT라는 패키지를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LED 컨트롤, 우리 네트워크 연동하시면서 쓰셨던 요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실 거예요. 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세요. 제가 요거 올려놓을 테니까. 네, MQTT New 해가지고 MT Activity 네, MQTT 테스트 액티비티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하나 만들고요. 알파일이 임포트 안 됐으니까 알파일 임포트 하시고 그다음에 매니페스트에서 네, 요 MQTT 액티비티 요렇게 교체할게요. 탭 요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테스트한 게탭 테스트 2고 요거는 네, MQTT 테스트 액티비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요 액티비티 MQTT 테스트는 XML 쓰지 않을 거니까 지우시고요.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바로바로 지우실 수 있게. 처리를 해주시고, 네, 여기서 액티비티 LED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LED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할 거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셨지만 파워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하셨었어요. 여기서 사용을 하실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네,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브로커를 우리가 띄울 거고요. 네, 브로커를 실행해 놓을 거고, 그래서 브로커는 항상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죠. 브로커를 실행해 놓을 거고,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 놨냐면, 네, 테스트를 두 개를 해볼게요. STS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하는 것과 퍼블리셔 역할을 하는 걸둘다 만들어 놨는데 일단 자 여기서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여기 등록을 할 겁니다. IoT라는 이름으로 토픽을 등록을 하겠죠. 자 토픽을 IoT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대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자, 여기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여기다 버튼을 LED 켜기라는 버튼을 만들 거고요. LED 끄기라는 버튼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네, 제가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데 소리로 해놔가지고 잠깐 끊었어요. 네, 벨이 울려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STS 쪽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실행시킬 거고, 토픽을 IoT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LED 켜기 끄기를 만들어 놓고, 브로커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PC에다 브로커를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해서 그렇지, 브로커가 만약에 AWS에 있거나, 아니면 서버에,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서버에 있거나 이러면, 네,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 서브스크라이버가
뭐 회사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집에서 안드로이드 가지고 여러분들 키고 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IoT 플랫폼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이. 그래서 일단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켜기 버튼을 딱 누를 때 우리가 IoT라는 토픽으로 LED on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LED 끄기라는 그 버튼을 누르면 IoT라는 토픽으로 LED off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브로커가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어라 여기 서브스크라이버 역할하는 STS가 IoT라는 토픽을 등록해놨네. 그러면은 메시지를 받아서 이쪽으로 계속 보내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보내겠죠. 그래서 퍼블리셔는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서브스크라이버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IoT 네, IoT 플랫폼 쪽에서 요청을 받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일단 STS에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네,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이제 요청을 받도록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워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파워 라이브러리는 네. 자, 지금 제가 요렇게 아직 지금 발행을 안 해 놨는데 네, 요거 여러분들 URL 같이 올려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야 될 일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등록하실 게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네, 먼저 발행을 해 놓고 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워 라이브러리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먼저 카피해서 네, 작업을 하실 건데 그래들 파일 두 개가 여러분들 빌드에 관련된 파일이고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건 두 번째 거예요. 모듈 수준. 프로젝트가 전체 빌드 될 때 설정해야 될 거를 명시하는 그래들 파일이 아니라 네, 모듈 수준의 빌드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디펜던시에다 등록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등록하시는 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라이브러리, 이클립스 파워 라이브러리고 MQTT 3 버전, 우리가 썼던 버전하고 동일한 버전이에요. 자, 등록하시는 작업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싱크 나우 버튼 링크를 눌러서 네, 다운로드 받으시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폼.xml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설정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폼.xml도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 이게 이제 우리 PC예요. 우리 PC고 메이븐 레포지트리가 원격지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메이븐 레포지트리가 원격지에 있었고 이 원격지에서 해당 파일을 쓰고 나면 원격지에서 여러분들 내 로컬로 다운로드 받아서 요 어떤 특정 위치, 네, 특정 위치에 이제 파일들을 쭉 저장해 놓고 작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었던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디펜던시에다가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정의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관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라이브러리를 설정하신 다음에 매니페스트에다 등록하셔야 될 게 자, 매니페스트에다 등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매니페스트에다가 뭐를 등록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자, 리시브, 그니까, 우리가 얘, 서브스크라이버의 어떤 역할도 같이 해줄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도 해줄 거고,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이 되려면, 브로커에, 일단은, 안드로이드도 브로커에 일단 구독 신청을 해야 돼요. 자, 토픽을 등록하면서 구독 신청을 같이, 네, 해줘야, 구독 신청을 해줘야, 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 신청을 해줘야 서비스를 받겠다고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내부에서
우리는 설정을 하지 않지만 MQTT 프로토콜 상에서는 서브스크라이버와 브로커의 어떤 관계는 네, 여기서 이제 TCP 통신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부에서 TCP 통신을 하면서 뭔가 통신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쭉 백단에서 돌아갈 텐데, 네, 백단에서 이제 쭉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에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에는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컴포넌트가 4개가 있는데, 일단 화면에 전면적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 액티비티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부르고, 백단에서 오래 걸리는 작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비스 설명드릴 때 본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MQTT 프로토콜 상에서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TCP 통신을 하기 때문에 TCP 통신에 대해서 통신을 하고 작업을 할수 있게 MQTT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 제공이 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매니페스트에다가 등록하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매니페스트. 네,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XML에다가 MQTT에 관련된 서비스 파일이 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FCM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FCM도 이게 이제 메시지 서비스를, MQTT 같은 메시지 서비스를 구글에서 아예 서비스화 시켜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고, 이것도 FCM이 돌려면 FCM에 관련된 서비스 파일이 돌고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을, 이런 프로토콜 안에서, 이런 서비스 안에서 자동으로 제공해 줄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백단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 있죠? 뭐 네트워크 연동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은 전부 다 서비스 단으로 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MQTT 서비스를 우리가 처리를 하시려면 자, 일단 이 우리가 첫 번째는 1번이죠. 요 파워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파워 라이브러리 두 개를 1번,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는 작업을 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셔야 될게 이제 매니페스트를 열어서, 이게 1번이고, 매니페스트를 열어서, 네, 여기에다가, 자, 2번으로 보셔야 될 게, 2번으로 보셔야 될 게, MQTT, 네, MQTT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파워 라이브러리죠. MQTT 파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TCP 통신을 하면서 통신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뭐를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맞는 퍼미션을 등록하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제 블로그에 보시면 유저 퍼미션 인터넷은 지금 등록이 돼 있고 네, 여기 액세스 네트워크 스테이트 네트워크 통신할 때 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두 가지 퍼미션을 등록을 해 주시고 여기 서비스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서비스 등록하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액티비티와 같은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안에 액티비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뒤에서 하실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같은 것도 다이 안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네, MQTT 서비스 등록하시는 그런 작업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처리하셔서 우리가 일단 네,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실행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다시 네,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LED 켜기라는 네, 뷰 나타나는 것까지는 이제 잘 실행이 됐고요. 우리 MQTT에다 이제 MQTT 통신을 담당하는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My MQT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My MQT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 우리 스프링에서 테스트를 하셨을 때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네,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MQTT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이 MQTT 클라이언트가 안드로이드에서는 네,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파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셨으니까 네,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네,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요게 이제 MQTT 클라이언트 역할하는 API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생성자에서 이제 이 내부에서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을 네, 전달을 받을게요. 컨텍스트 타입의 컨텍스트와 그다음에 네, 서버 URI 있어야 되죠. 서버 URI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클라이언트 아이디 있어야 되죠. 클라이언트를 구분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자, 컨텍스트 전달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만들어주시는 작업 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만들면서, 컨텍스트랑, 그다음에 서버 URI랑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가지고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똑같이 커넥트 시키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안에 제공되는 그 커넥트 메소드는, 네, 지금 보시면은, 매개 변수가 없는 커넥트가 있고요. 자, 매개 변수가 없는 커넥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 MQTT 커넥션, 커넥트 옵션 객체.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요거죠. MQTT 커넥션 옵션. 그래서 브로커에 연결하면서 설정해야 되는 어떤 옵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주시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커넥트 한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커넥트 역시 아까 앞에서처럼 네, exception, unhandle exception 해가지고 MQTT exception을 throws하고 있기 때문에 add exception 해갖고 여기다 처리를 하지 말고 try catch를 할까요? 여기 모 액션 해가지고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똑같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주실 거냐면 우리는 이제 옵션을 필요로 할때 같이 전달해 줄수 있게 MQTT 네 커넥션 옵션즈를 여기서 직접 이제 만들어서 던지는 작업. 이제 요게 설정하셔야 될게 많으면 이거는 이제 따로 위에서 만들고 설정하시는 작업들을 따로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넥트를 여러분들 사용하고 나면 이 커넥트는 네, IMQTT 토큰을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IMQTT 토큰, IMQTT 토큰을 리턴하니까 토큰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고, 여기서 MQTT 테스트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MQTT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는 private my MQTT 타입의 my MQTT 해가지고 하나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요 안에서 지금은 이제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네,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이제 접속을, 브로커로 접속을 할게요. 액티비티가 이제 화면에 보여질 때 브로커로 접속을 할수 있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해가지고 my, 네, MQTT 설정하시고, 컨텍스트 넘겨주셔야 되니까 this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CP 해가지고, 네, 우리 앞에서 주시던 그 IP죠. URL, 접속 URL. 192.168.25.52에요. 그 다음에 포트는 188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가 직접 이제 문자열로 주셔도 되고요. 문자열로 주셔도 되고, 우리 그 MQTT, 클라이언트, 이거는 이제 MQTT 클라이언트를 상속하고 있는 게 아마도, 네, 여기 가서 보시면 My MQTT, 자, 여기 MQTT 안드로이드 보면은, 네, MQTT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구성을 보시면 Extends Broadcast Receiver라는 걸 Extends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mplement에서 IMQTT Async Client라는 걸 상속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Connect Method, Publish Method, Subscribe Method, Disconnect Method, 네, 다 제공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MQTT 클라이언트에서 제공되는 우리 Generate Client ID를 쓰셔서 자동으로 ID를 이제 만들어서 전달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명시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떴어요. 네, class not found exception, 뭐 didn't find class 해가지고 로컬 브로드캐스트 매니저 뭐 이런 그 경로에 뭐가 이제 찾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요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요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요거 이제 아마 에러 메시지가 안 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PC에 설치 우리 교육장에 설치한 대로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뜨실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시는 분들은 얘네들 MQTT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네, 요 레거시 서포트 요 위에 제가 파워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정의한 요 라이브러리를 네, 요거 빌드 그레들에다가 더 주시고 네, 더 주시고 그다음에 싱크 나우를 걸어 주실 거고요. 네, 다시 실행을 하셔 보실게요. 그럼 이제 네, 커넥트 하다가 에러가 떴다는 메시지가 다시 이제 뜨죠. 요거를 네, 일단 여러분들이 요 빌드에 요 파일 두 개를 여러분들 추가해 주시는 그런 작업 일단 첫 번째로 하시고요. 이제 수정하셔야 될게 여러분들 빌드 그레드라고 그다음에 요두 가지를 좀 맞춰서 수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네, 라이브러리 두 개를 먼저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작업을 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추가하셔야 되고, 추가가 다 끝나면, 네, 이제, 그, 모듈 쪽을, 프로젝트, 모듈 쪽 말고 프로젝트 그래들 파일을 확인하시도록 할 겁니다. 네, 프로젝트 빌드 그래들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프로젝트 수준의 프로젝트 레벨의 빌드 그래들 파일은 이제 프로젝트가 빌드 될때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건지,
여기 보면은 이제 빌드 스크립트에 레포지트리라는 게 있죠. 이 레포지트리라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을 건지, 뭐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장소에서 가지고 올 건지, 구글 저장소죠. 메이븐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네,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은 뭐 제이센터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거고, 지금 우리 버전에서 일단 메이븐 센트럴은 빼시고, 네, 제이센터를 적용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 그래들 빌드 그래들 버전도 4.2.0이 아니라 4.1.1로 바꿔 주실게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4.1.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4.1.1로 바꿔주신 다음에, Sync Now 클릭하셔서, 네, Sync 맞춰주시는 작업 하시고요.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싱크 맞춰서 저장해 주시는 작업까지 다 완료가 돼야 돼요. 아직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 보시면 그래들 프로젝트 싱크 인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해갖고 메시지가 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게 실행 중이구나라는 걸 보시려면 아직 설치 중인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메시지가 아직 이렇게 뜬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완전히 다 맞춰져야지 되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이제 MQTT 테스트 액티비티를 실행하셔가지고 또 에러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에러가 나는지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라이브러리의 버전이라든가 쓸수 있고 없고 빌드의 버전이라든가 빌드 툴의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게 잘 맞춰지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거나 실행이 잘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맞춰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인스톨이 다 됐고요. 네, 아직 에러가 뜹니다. 네, 아직 에러가 뜨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메이븐 센트럴 부분, 올 프로젝트에서 메이븐 센트럴 부분을 일단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싱크 나우 요거 맞춰 보실게요. 구글하고 제이센터만 두 개만 맞춰 주시고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크나우 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하셔서 결과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맞췄는데 아직 지금 에러가 뜨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요거 정리를 한번 할게요. 빌드 모듈 수준의 빌드. 자, 빌드 그래들 파일 열어서 제 블로그에 있는 네, 빌드 파일을 빌드 그래들에 있는 모든 걸다 카피하셔 가지고 네, 전체를 놓고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까 계속 서포트 V4 뭐 이렇게 메시지가 떴잖아요. 그래서 요거 넣고 이제 카피를 하실 건데 카피하시고 이제 싱크 나우 하셔서 처리하시면 이제 빨간색 X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빨간색 X가 뜨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빨간색 X가 뜨면 Suppressed 이렇게 해갖고 떠요.
그럼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명시하시면 이제 빨간색 밑줄이 없어질 거고, 이 상태에서 리팩터 가셔가지고 마이그레이트 투 안드로이드 X 점점점 나와 있죠. 네, 이 안드로이드 X 나중에 나온 버전으로 이제 변경해 주시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설정하시고, 마이그레이트 눌러 주신 다음에 백업 받는 거니까 백업 받는 파일의 경로는 네, 뭐 상위 폴더 정도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네, 오케이 하시면은 뭐 이렇게 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 저처럼 하단에 리팩토링 프리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변경할 건데 체인지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두 리팩터 요거죠 요거 두 리팩터 자두 리팩터 버튼을 눌러서 네, 변경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나면 네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해 주는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네, 다시 MQTT 열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안드로이드가 맞춰주신 이 라이브러리나 뭐 버전 맞추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행하고 나면 MQTT 버전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계속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이게 이제 에러가 만약에 안 나고 넘어가면 버전이 맞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에러가 나면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제거 디펜던시 이 모듈 그래들 모듈 수준 있죠. 요거 빌드 그래들 여기에 제 블로그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 덮으시고 그죠? 버전하고 이런 거 맞춰놓은 거예요.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경을 한 거고, 네, 요 마지막 것도 같이 이제 설정을 해서, 카피를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에러 안 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리팩터에 가셔서, Migrate to Android X 하신 다음에, 변경이 다 완료되면, Do Refactor 버튼 눌러서, 반영하시는 것까지 하셔야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춰주셔야 이제 뭔가 다른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가 서브스크라이버 역할도 하고 퍼블리셔 역할도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